세금 체납 몰랐다. 네, 요거 석유 포항 영일만 이제 석유 시추 탐사 관련된 예. 얘기인데요. 이제 영일만에 이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에 대해서 야권이 뭐 각종 의혹 제기하고 있죠. 뭐 사실상 1인 기업 아니냐, 법인 자격이 없었다, 뭐 전문성이 없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 계약을 할 당시에 이 법인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이 돼 논란이 일었습니다. 이 법인이 자격, 법인 자격이 당시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. 관련해서 산자부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. 어제 뭐 각종 의혹이 있다 보니까 네. 최남호 이 차관이 직접 이제 브리핑까지 했었는데요. 이 솔직히 잘못된 걸 좀 인정을 했습니다. 이제 당시 석유공사와 계약을 할 때는 이 법인세를 체납한 걸 몰랐다. 이렇게 또 인정을 했고요. 예.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. 자,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이 법인세 체납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좀 별개의 문제다. 아하. 이건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 체납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자, 체납 부분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의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를 했고요. 그리고 체납세액 자체가 뭐 200만 원 정도 소액이다. 뭐 착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는 게 이제 석유공사 그리고 정부의 입장입니다. 네. 그럼에도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 그 액트지오사 본사를 갔더니 휴스턴의 작은 집이더라. 네. 초반에 일어난 그런 논란을 약간 부추기는 듯한 또 의혹이잖아요. 그렇죠. 세금도 안 내. 네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산업 산자부 차관도 사과를 하는 걸로 그냥 전공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네. 합니다. 향후 구체적인 게 시추 참사 위치, 그러니까 어디에 구멍을 뚫을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액트지오사가 결정을 하게 된다고요? 네, 일단 이 시추 위치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석유공사가 이제 정하게 되는데 네. 그러면서도 이제 시추 위치와 관련된 계약도 액트지오사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액트지오사가 전체적인 자료 해석을 하고 또 작업을 수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잘 알 것으로 안다라는 게 이제 정부 입장입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추후 시추 탐사 위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도 액트지오사가 뭐 일정 부분 이 관여할 거라는 건데요. 다만 지금 첫 시추 작업이 오는 11월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.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업체가 참여하고 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긴 했습니다. 현재 노르웨이 시추 업체 시드리릴 이제 탐사를 맡을 거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제 그럼 시추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할 건지 탐사할 건지에 대한 또 분석도 필요한 거잖아요. 네. 관련해서는 업체는 선정했다고 합니다. 선정하긴 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기업은 아직은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. 씨 드릴이 그 바다에 드릴로 뚫는다 이런 의미라서 씨 드릴일까요? 그런 것 같네요. 아, 네. 그런가요? 네. 아무튼 네. 이름이 뭐 뇌리에 박히네요. 네. 아무튼 이 상황 때문에 씨 드릴. 네. 뭐 국민들이 막 온갖 해외에 몰랐던 업체들 이름을 알게 되고 참 네. 재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 같습니다. 그리고 동해 그 심해 유전에 대한 시추 앞두고 네. 한국 석유공사 사장이 교체될 거라고요? 네, 일단 뭐 임의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 예. 일단 임기가 끝난 겁니다. 아, 현재 예. 김동섭 사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에 취임을 해서 이제 3년 임기 끝났고요. 네. 자, 지난 7일에 끝났는데 아직 뭐 후임 인선을 위한 사장 공모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자, 임기 연장 상태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사실 이 석유공사 사장 하면 별로 좀 관심 받던 곳은 아니긴 했죠. 사실 그래요? 뭐 본사도 울산에 있고 아. 뭐 주 업무이던 동해 이 가스전 사업이 이미 끝났고 또 뭐 부실 재무로 인해서 뭐 해외 자원 개발 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좀 관심을 받는 뭐 예를 들면 당장 공항공사처럼 그런 비교를 해보자면 같은 예.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비교 규모가 작은 예, 공사 자리이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하지만, 우뚝 그렇죠 갑자기. 지금 이렇게 당장 관심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. 예. 이 석유 이 시추 탐사로 이제 석유공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조만간 이제 후임 인선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. 자, 이때 관건은 이제 공기업 하면 이제 지난 총선 낙마자들 혹은 뭐 낙선자들 각종 공기업에 이제 뭐 배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앞서 총선 끝나자마자 나오긴 했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뭐 좀 공기업 뭐 수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프로젝트 뭐 국가의 명운이 달린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걸 앞두고 있는 만큼 단순히 뭐 정치권 인사 가는 것보다는 좀 전문성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갖춘 뭐 석유 개발 관련 전문가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네요. 그리고 뭐 이게 워낙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언론에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할 때도 좀 그 그렇죠. 석유공사 사장부터 잘 아는 사람이면 사안에 대해서 좀 대국민 설명도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.